해가 뜨네 눈은 맘먹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시윤입니다. 저는 오늘 외부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부 촬영을 이렇게 딱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어떤 유튜버 한 분과 같이 영상을 하나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원도 제작하고 이제 거기 스튜디오에 가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나름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좀 하고 네, 그 전날에 좀 식단도 관리도 좀 하면서 네, 그래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도와드리는데 괜히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름 신경을 써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이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어떤 분과 촬영하는지 궁금하시죠? 제 영상 중에 이분과 함께 한 영상도 있고 실제로는 처음 듣지만 그런 분입니다.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프로분을 뵈니까 또 그분이 저를 좀 이렇게 잘 지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고 저는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부르라면 부르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일단 도착해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제가 빨리 촬영 현장에 도착해서 아마 저 가면은 그분이 먼저 찍고 계실 겁니다. 저는 좀 여유있게 도착한 거라서 가서 좀 구경도 좀 하다가 촬영 하나 좀 찍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바로 스튜디오 또 갈게요. 오우샤 지영 아니라고? Nope. 안녕하세요. 저 오늘 A 스튜디오 1층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왜 드시나요? 촬영 중인데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저 우리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키가 엄청 크다. 아, 저요? 키 엄청 이렇게 클지 몰랐네. 아, 네. 동생 힘이 훨씬 낫다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촌 태영 씨님. 네. 네, 여기는 동생분이신데 오늘 촬영 도와주신 분입니다. 분들과 촬영할 겁니다. 공연장에서 뒷돌거리. 좀 떨리는데요? 엄병님이 라이브 너무 잘하시셔가지고 스폰트리면 어떡하지? 아, 뭐라 하시지는 않겠죠? 저기요, 박현진님 나와주세요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좀 떨리네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 촬영이 이제 끝났고 태형님과 그리고 여기 도와주신 동생분 오늘 최고의 지레기를 봐주신 분입니다. 잘 찍으신 것 같나요? 오늘 박태진님이랑 해서 너무 재밌었고 네. 영상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나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너무 열심히 잘 찍어주신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책임진 것 같은데? 친절한 형들 네.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그 영상 잘 나오면은 이제 여기 이분이 엄청 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남매 두 분이 이게 남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 가는 길 영상을 찍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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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짜 촬영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막 좀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잘 못 나와도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겐 감사하고 저도 빨리 집 가서 씻고 쉬어야죠. 그리고 오늘을 위해 좀 식단조절도 좀 했는데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하겠습니다. 미모의 정말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정말 유니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할게요. 빨리 태형 채널에 영상 보러 가시죠. 렛츠고!